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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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에 필요한 은혜를 살려주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을 수 있도록 은총님의 부르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신 믿음을 우리의 하늘께 부어주시고 주의 복을 감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념을 깨부르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이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GMI 성례사님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하시는 성례사님들,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현지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선교사와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군을 위해 함께 동역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MK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께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고 김강신 목사님과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귀한 GMI 선교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귀한 교회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선교대회를 통해 드려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결단과 소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3기 GMI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파송받는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를 이끄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뿌리 전해지게 하시고 온 회중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EM과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선교들을 위해 수고하며 사랑으로 섬기신 모든 팀멤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 국제총회 또 GMI 세계 선교대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예배를 같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 GMI 선교사님들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박수를 크게 쳐줘야 됩니다. 이 시간은 이번에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를 졸업하고 이제 파송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 13년간 또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최예골 최아리나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는 이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송받으신 분들은 이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최이골 최아레나, 요르단 최승진 최은지, 베트남 강윤석, 필리핀 김적용 박경란, 팔레스타인 정태훈 정소영, 난민선교 장영수 서영란, 또 필리핀 성은식 김혜경, 빛나 안산교회 안산 빛나교회와 공동 파송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협력 선교사로 멕시코의 이준성 이석화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로 임명받겠습니다. 자, 이제 다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선교부 장로님들 위로 올라오시고 여러분들은 이 파송받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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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정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난민 선교로 멕시코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동역자들도 붙여 주옵소서. 물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사도 부어 주셔서 마음껏 시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사 강윤석. 본교회는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의 사람을 GMI 베트남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23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 한인교회 당회장 한기홍 목사 및 교우일동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선교지 필리핀 선교사 김적용 박영란. 선교지 필리핀 선교사 성은식 김혜경. 선교지 난민 선교 선교사 장영수 서영란. 선교지 팔레스타인 선교사 정태훈 정소영. 파성패 선교지 요르단 선교사 최승진 최은지. 선교지 이스라엘 선교사 최이골 최아리나. 멕시코 협력 선교사 이준성 이석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GMI 선교대회를 이렇게 마치면서 너무나 귀한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GMI 선교 사역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번 총회와 세계선교대회에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 정말 본인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한 700여 명이 좀 넘는데요. 우리 팀 멤버들 뭐 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식구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감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부엌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우리 특별히 부엌팀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타임으로 뭐 파타임으로 수많은 분들이 정말 귀하게 뭐 모든 부분들 참 귀하게 섬겼는데 이번에 또 우리 EM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오너십을 가지고 뭐 헌금도 많이 했지만은 또 실제로 앞장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 EM팀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대회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선교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나 또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결같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여 주시고 비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아니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에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1차 세계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차 때는 실라를 세워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를 만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복음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십 명의 그 아름다운 평신도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귀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8,000km 정도 되니까 거의 11,000마일이 넘는 그 머나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그곳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귀한 헌금을 보내줬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칠 수밖에 없고 그가 탈진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 정말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GMI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처음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순종해서 선교지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에 헌신했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두가 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날에 이처럼 귀한 선교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는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동역자는 정말 축복이에요. 복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GMI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왜 그리 은혜인가? 왜 축복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허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 없는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히죠. 그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선교 사역 가운데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하, 그리고 풀려나서는 조그만 집에 갇혀서 여러 해를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좀 후원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아니 그 먼 길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물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린 이 귀한 일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 바울이 정말 선교하다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GMI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도 겪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은혜교회가 지난 41년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선교 현지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여러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선교 현장들과 함께 이민교회로서
우리 은혜교회는 지난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은 교인 수로 또 한정적인 재정으로 그 많은 선교사역들, 선교지는 계속 확장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결국은 교역자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요즘은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그냥 우리는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비를 보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원래 노록에 있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큰 부흥을 이뤘죠. 근데 어쨌든 그 강당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쫓겨난 거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그 멜로리랜드라고 하는 미국 교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된. 근데 성전이 없으니 그 가운데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1999년 9월에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면서 김광신 목사님께서 선교대회를 치르시면서 그 선교대회 개막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신 거예요. 울먹이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줄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를 DC에서 먼 선교지에 가서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여 험한 곳서 주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풍족한 물질도 보내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이번 아버지 우리 총회와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우리 수사님들 위로받고 큰 힘받는 놀라운 역사이도록 주고 저는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선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하면서 실제 그 마음 가운데 다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한계가 있고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좀 마음껏 지원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목사님 반껏 선교하는데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샌데오가 아니고 은혜교회로 보내신 건 아니고 제가 2004년도 9월에 은혜교회에 김광진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해서 이제 김광진 목사님은 2005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신 겁니다.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시고 서울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또다시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고 2005년도에 또 한국에 가셔서 선교대회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참 우리 김광진 목사님은 나만 보면 그렇게 믿음이 생기나 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도 또 우리 뭐 은혜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에서 선교대회가 잘 치러지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했고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도 또 선교대회가 치러지게 돼. 2008년도에는 이 성전이 건축되면 제일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 김광진 목사님과 함께 이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선포를 했는데 이 성전이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들 아시지만 다 헬멧을 쓰고 이곳에 와서 이 성전 완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약속대로 선교대회를 치렀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완공돼서 이곳에서 또 선교대회를 치르고 그리고 2016년도 코로나 팬데믹 바로 전에 선교대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오늘 2023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때 기도했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선교대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복음의 동역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을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동역자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대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헌신 옥합을께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선교사님들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서 선교사님 모시고 싶은 그 마음들 그리고 밤낮으로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많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겪는 고난은 복음의 동역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EM들을
정말 앞세웠어요. 다음 세대들을 앞세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본인들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제 그들 가운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풀타임 팀 멤버들이 앞장서서 사역하는 그 모습은 우리 은혜교의 미래요, 우리 GMI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년 후에 선교대회 하게 되면 어쩌면 EM이 다 앞장서서 하면 우리도 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우리 EM에 지금.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자들입니다. 저분들의 그 아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함께하는 그 동참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막상 자신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거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본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어 광고 안 해도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선교 편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편에 선교사님 위로합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그 귀한 물질을 보내온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아니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빌립보 교회도 힘든 환경 가운데 사역이 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받을 때 그 감동.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빠, 엄마, 제가 모실게요. 이제 제가 좀 섬길게요. 이제 우리 아빠, 엄마 좀 편안하게 제가 모실게요. 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너무 흐뭇하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가 보람인 줄 알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 복음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분들, 그리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또 브레스디아스를 통해서 또 전도 폭발 많은 우리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한 성도로 세움을 받은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아, 성도님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응?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간 곳이 이제 유럽의 저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공개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벌써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이 선교사역에 이렇게 동참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복음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전에 베트남 TD 일기를 하러 하노이에 갔습니다. 그때 사할린 은혜교회 성도들이 16명이 팀멤버로 왔어요. 리프레스먼트, 데코팀 뭐 해서 얼마나 열심히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동받았죠. 이야,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또 선교지 와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예. 1991년도 그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 천병기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살린 땅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할 때 그 눈보라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저도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같이 전도지도 돌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크게 짓게 되었고 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그 재정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선교지에 편지를 보내서 절대로 본교회를 도우라 그렇게 할 수 없죠. 선교사님 선교지인데 예. 우리는 전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살린 은혜교회에서 전 목사님 전환하고, 목사님 우리가 본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본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본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예배 때 그때 10만 불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질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 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처럼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선교지에 있죠.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선교사님들은 세임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정말 세임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선교 사역이라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일은 복음의 통역자로 여러분이 드려진 그 물질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사역에 복음의 동역자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며 이것을 새 그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동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이 분명한 축복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세이빙 어카운트는 우리의 미래를 포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천국까지 그거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아,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셨어요. 예. 하늘나라 상급을 확실히 믿으셨고 또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간 좀 내서 올라오지. 왜요, 목사님? 아, 후임자에게는 이제 성전이 필요해. 성전을 좀 보러 다니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시간을 내서 건물 두 군데를 봤습니다. 한 군데는 공장 건물이 이제 이렇게 문을 닫은 곳이에요. 거기서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것도 그래도 꽤 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건물입니다. 그거 우리가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휴스 컴퍼니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휴스 컴퍼니가 170에이커입니다. 그 파킹장에 가셔서 이걸 70에이커를 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당을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 넓은 땅만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 우리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뒀잖아. 이제 받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 그동안 많이 쌓아뒀잖아. 이제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파킹장에서 손을 잡고 주여 삼창하고 70에이커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항상 큰 건물 보고 저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믿어지시나 봐.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이 모델교회예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지해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동참할 때 고난이 있어요. 힘든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면 분명히 주를 위한 헌신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이렇게 여덟 가정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20개국에 21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 GMI 선교사에게 가장 주된 그런 사역이, 그러기 때문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현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선교지에 신학교들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운영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제 인도만 하더라도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에겐 100불씩이 지불됩니다. 이제는 목회만 전념을 해라. 그 뭐 참 어려운 거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예, 주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가 늘어가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계속 사역이, 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 정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점점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사역이 되어지려면 그런 지원이 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지기 선교회를 세워서 하루에 1불씩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하루에 1불. 그러면 한 달이면 30불로 해서 한 구자로 해서 우리 자녀도, 우리 네 식구라면은 120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루에 110불씩 해가지고 또 300불을 이렇게 열 구자로 해서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십시일반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정말 바를 땐 이 물질들이 모아져서 귀한 사역에 귀하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심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냥 교인으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작은 것부터 발을 내디딘. 여러분 왜 이 그레이스타임을 매일마다 묵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한 가정씩 매일 뜹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귀한 물질을 준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드려진 것이 이제 천국 어카운트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었을 때 우리 선교지에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GMI 선교 정책 가운데 첫째가 뭐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과 동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GMI 선교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서는 상급 쌓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로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삶의 주의 흔적나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리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사랑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십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며 선교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로 저희들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이후에 우리 GMI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비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 그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다시 불붙듯 일어나서 사역지로 돌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저희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복음의 동역자로 이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임지를 향해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와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최선으로 동역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